박진희씨에게 연주를 부탁해서는 안됩니다. 네. 아. 저희들 이제 대충 한번 쳐달라고. 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단했는데 이 정도인데 뭐 저게 거의 연말 수상식이었어요. 정신으로 부탁하면 이제 큰일납니다. 저희들은 막대기로 그냥 보여달라. 코로나 있어 문 아니에요. 제가 그냥 딱 한마디 했잖아요. 시신 네. 변주가 가능해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 비타민인 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네. 정말 인간 에너자이즈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하세요. 미소리는 어떻게 들었어? 미소리한테 다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미소리는 살짝 저희들 맛보기로만 보여달라 했는데 미소리가 놀랬지? 이 정도 할 줄 몰랐지? 근데 들어본 소감이 어때요? 소름이 끼쳐요. 얼음도 불기 어렵다는 이 플루트를 우리 미소리는 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이 악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배운 건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좀 생각나진 않지만 엄마가 5살 때부터 소리를 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5살 때부터 이 플루트로 소리를 냈다. 네. 이거 솔직히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해야죠. 예, 우리 미술 양이 어머니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못을 엄마입니다. 네. 제가 플루트 전공해가지고 플루트로 태교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더니 소리가 그 플루트 노래를 많이 네. 익히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네. 그저 왜냐면 이제 그 플루트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이 태교의 네. 어떤 힘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런가 봐요. 진짜 있나 봐. 아무래도 뱃속에서 엄마가 항상 그 플루트를 연주하셨을 거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그냥 듣고 예. 예. 그럼 강호동 씨 어머니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얼마나 드신 거야? 아빠가 이름도 음악적인 아이로 자라라 해가지고 예. 도레미파솔 그래서 미솔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 네. 제가 굉장히 미소. 반대를 했어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어서 미소.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미소. 정말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서 아. 그런 선배로서 어떤 영혼이 잊지 못하는 음악인이 가져야 될 어떤 등망이라 그럴까요?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맞아. 앞으로 맞아. 누가 어떤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도 마음을 심어주고 좀 조마조마하게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지금 하는 것처럼 예쁜 마음으로 밝은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진짜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미소를 이렇게 박수가 됩니다. 1승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혼자 늘 플루트 솔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혜 언니와 같이 함께 무대 서게 됐어요. 콜라보! 바이올린 여신과 플루트 신동이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환상적인 연주가 펼쳐질지 너무나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되는 만큼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